성대 예태. 마티오시카 티셔츠입니다. 귀엽죠? 이거 월드컵 티셔츠. 티는 이렇게 잘 안 된 적이 없어. 이거는 남자분이 안 가져가셨으면 좋겠네요. 독일 농구티. 그리고 한번 더 하면은 러시아 신발 주머니, 월드컵 탱탱볼, 그리고 러시아 신발 주머니, 그리고 아 그리고 박지성 맨유 티셔츠도 있고요. 오빠 거기서 여섯 개만 좀 뽑아주시면. 여섯 명을 고르면 돼? 네. 잔이 싸니 논쟁이냐? 조연을 불러서 선풍기 틀어보자. 그 해변은 요단강. 셀프로 껴안아라. 수족냉증. 여기서 은바페로 연결됐죠. 은바페 내가 쓴 거. 아. 뭘? 은바페 내가 쓴 거. 아 그러니까. 아, 어쨌든, 어쨌든 셀프로 껴안아. 가족력 모르니. 이렇게 여섯 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찾아서 제일 먼저 보내시는 분한테 어 누구 거절했다는데? 뭐 쓰신 분이죠? 왜냐면 잡아야 돼. 거절하신 분이 최초가 아닐 수가 있어. 거절하고 싶은데 일단 거절이라고 써놓으세요. 근데 그게 처음이 아니면 되게 민망하시는데 아주라가 아니라 나주라 하신 분 있고요. 다음 주에 MT로 갈까? 응? 아니 왜 또 갑자기 그리고 혼자였다고 한다. 왜 이렇게 다들 늦게 오는 거지? 좀 미리 얘기해 주세요. 자, 인싸란 말이에요. 지금 성수기에 갑자기 아싸들은 집안 비움. 이거 한번 불러주세요. 스네이키즈? 스네이키즈, 이불 밖은 위험해, 콧빨간 배춘기 당첨이시고요. 혹시 여성분 계십니까? 독일 NBA팀은 남자분한테 가면 될 것 같은데. 여자가 있는 게 좋다는 거죠, 두 개가? 그러니까 저 맨유팀은 사이즈가 여자고. 그치, 남자 X스몰이니까. 그거는 남자 입은 별로니까 여자라고. 남자 입는 건 상상할 수 없고 상상하고 싶지 않아. 아우 집에서 혼자 있는데 입을 수 있지. 오우 더 극혐. 안 빨 거 아니야.